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유 문학 미래의 3-1-3단원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특이하게 영상시로 제작돼서 인터넷에 향유되고 있는 시예요.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서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디지털한 문학의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겠죠? 그리고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특이하게 시적 화자의 정서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즉, 수능형 문제죠.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 글의 시적 화자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유사한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가장 유사한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A와 같은 화자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이렇게 수능형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이 7, 8번은 그 다음 단원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런 단순한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단원을 시험 범위로 설정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 시험지를 봤는데, 이 작품을 출제한 학교는 별로 없었어요. 시험 범위에 잘 포함되지 않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자기성찰적, 반성적,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제재는 이성적이고 난해하게 변한 나의 삶이고, 주제는 생명력 충만한 삶에 대한 지향입니다. 주제가 이거니까, 아까 전에 봤던 수능형 문제 중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이런 작품을 고르래요. 그러면 생명력과 관련된 작품을 고르면 되는 거죠. 특징은 일상적인 대상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유사한 문장 구조에 일정하게 배치함으로써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한다는 것이에요.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는 바로 바람, 비, 별, 대지, 숲, 그리고 계산, 측량, 해석, 부동산, 시계예요. 딱 봐도 얘는 자연이고 얘는 약간 인공적인 거니까 얘가 긍정적인 시어고 얘가 부정적인 시어겠죠. 이 시어는 자연의 생명력이 있는 삶이고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자 과거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어들은 계산되고 분석되는 근대적 삶, 시적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으로 현재의 삶을 의미해요. 따라서 시적 화자는 과거의 삶을 그리워한다고 볼수 있죠. 시적 화자는 이러한 것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고, 이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아쉬워하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있어요. 반성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행에 나오는 소용돌이라는 시어도 중요하겠죠? 이 소용돌이는 계산, 해석되지 않은 존재로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의 본래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거는 딱히 없죠? 아까 말했듯이 이 단원은 수능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도 그들처럼에 대해서